안녕하세요. 평상시랑 좀 다른 화면이라 뭐지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로서는 좀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요. 썸네일로도 보셨겠지만 왓츠인마이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방이 좀 크죠? 바스톤 루가라는 스웨덴의 백팩 전문 브랜드의 제품인데 노트북 가방이나 여행, 캠핑용 가방으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가방에 대한 소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해드릴 건데, 브랜드 전 제품 15% 할인 쿠폰도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요즘 가방에 뭘 가지고 다니는지 하나씩 꺼내보면서 제 근황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똑딱이가 있는데, 이건 꺼내기 편하게 풀어줄게요. 생각보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이패드. 사실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직 5월 다꾸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커뮤니티 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디지털 필기 노트를 출시를 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될것 같아서 빡세게 좀 작업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뭐 영상에서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표지랑 섹션이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템플릿이 총 3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복사를 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색상도 그렇고 템플릿 종류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맨날 집에서만 작업하기에 너무 답답하니까 다꾸 작업할 때는 보통 제가 밖에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좀 오래 작업하고 올것 같다 싶을 때는 이렇게,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도 챙겨갑니다. 저는 조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음악을 계속 틀어놓기보다는 예능이나 드라마 보면서 작업할 때가 많거든요.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 다 지금 결제해서 보고 있고, 네, 드라마도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반에는 이 미니로 필기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 시청용으로 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짠! 태블릿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탭인데요. 제가 갤럭시 탭 필기 클래스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클래스 기획에 참여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접 강의도 하게 돼서 강의 준비하느라고 이것도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갤럭시 탭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퍼가 양쪽에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뭐지? 아, 유산균? 에어팟 있고요. 여기는 지갑이 있습니다.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갑은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인터넷에서 키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가죽공예로 만든 지갑이고요. 그리고 제가 작업용 노트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랑 블루투스 마우스 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아이패드 프로는 강의 대본 작성하면서 노트북처럼 문서 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 갤럭시 탭은 이제 실습, 시연할 때 사용을 하고 이 아이패드 미니는 교환을 보는 용도로 쓰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얘는 보조 배터리랑 충전기가 두개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하고 갤럭시 탭은 C타입이고, 이 아이폰하고 미니는 또 라이트닝이라서 두 개씩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필기할 때좀 손이 아프면 이렇게 그립 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라이트피플이라는 곳에서 이거 태블릿 파우치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파우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친구랑 부산 놀러 갔을 때 러브이즈 기능에서 산 파우치고요. 제가 원래 밖에서는 수정 화장을 아예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다 보니까 쿠션 카드 하나 좀 챙겨 다니는데 이거는 입생로랑 브라우 쿠션이고 매트하게 마무리되고 지속력이 좋은 거를 좋아해가지고 기초를 좀 촉촉하게 해서 잘 쓰고 있어요. 립이 있는데 이거는 멜릭서라는 비건 브랜드의 립밤인데 저는 벌써 이거 한 세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이것도 한 세네 번 재구매한 제품인데 클리오의 매드 매트 립이에요. 12호 퍼키 로즈 색상인데 저한테 색도 잘 맞고 그냥 막 발라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립입니다. 뭔가 갑자기 뷰티 유튜버가 된 것 같네. 그리고 핸드크림인데 우연히 그냥 집에 굴려다니는 거 썼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체리향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다 쓰면은 이거는 재구매를 하고 싶어요. 손소독제도 맨날 들고는 다니는데 사실 저는 그냥 비누로 손을 씻는 게 더 좋아서 잘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얘네는 제가 요즘 밥 먹고 잘 때 말고는 하루 종일 작업만 하다 보니까 석회가 낄 정도로 이쪽 손목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양쪽에 다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니 막 여기 팔꿈치까지 뻐근해져 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핫파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고 자요, 맨날. 근데 밖에서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반팔 입고 하니까 이렇게 좀 작은 동전파스를 챙겨가지고 뻐근하다 싶으면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작은데 오히려 큰 파스보다 훨씬 세가지고 이 시원함 때문에 자꾸 계속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다고 해도 얘가 냄새가 또 아예 안 나는 거는 아니라서 얘도 붙이기 뭐 할 때는 그냥 이걸 손목 보호대로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카페가 진짜 여름에는 오히려 춥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시원한데 좀 오래 있다 보면 너무 추워가지고 더 입고 싶어도 막 덜덜 떨면서 나온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디건도 챙겨 다닐 수 있으면 챙겨 다녀요. 뭔가 이렇게 큰 백팩을 메고 나갈 때는 괜히 필요할 것 같은 거는 다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계속 이 가방이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가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가스톤 누가라는 스웨덴의 백팩 전문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솔직히 저는 평소에 백팩을 잘 메는 편이 아니에요. 에코백이나 크로스백을 더 선호하고 태블릿은 이런 손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 케이스에 넣어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백팩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큰 가방은 너무 막 여행 가방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막 뒤에 튀어나오고 이런 게 좀 싫은 거거든요. 제가 요즘 손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팔부터 여기 날개죽지까지 다 뻐근한 상태여가지고 아 진짜 백팩이라도 매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최대한 좀 캐주얼한 디자인의 백팩을 찾다 발견한 게 이 가스톤 누가의 가방이었어요.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여행이나 뭐 캠핑 갈 때도 두루두루 멜 수 있는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기능성은 갖춘 그런 백팩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기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브랜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팩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접착제나 착색제에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고 대부분의 제품이 버려진 사과 껍질로 만든 식물성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제품 패키지도 FSC 인증을 받은 용지로 제작을 하고 콩기름 잉크로 인쇄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가스톤 루가에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품만 지원을 받았고요. 제가 고른 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플래쉬 라인의 16인치 사이즈 가방이에요. 저는 애초에 백팩이라고 할 게 뭐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행할 때도 사용을 하려고 16인치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같은 디자인의 13인치 사이즈도 있고 색상도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토프 블랙 색상인데요. 이거 외에도 세 가지 색상이 더 있어요. 가스톤 루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종류의 백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이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방이라 커플이나 가족 그리고 친구끼리 같이 구매하셔도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이 스플래쉬 백팩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프리미엄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이제 다가올 장마철에도 걱정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건 가죽은 제가 처음 만져봤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뭐 크게 스크래치가 보이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등받이가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등에 땀이 나도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여름에 매기 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받이 자체에 이렇게 좀 쿠션감이 있어서 안에 딱딱한 물건을 넣어도 편하게 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클은 보면 다섯 단계로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평소에 캐주얼하게 맬 때는 이렇게 제일 밑에 이렇게 걸어서 잠그고 캠핑이나 여행 갈 때는 이렇게 가방 위 끝까지 가득 물건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똑딱이도 풀러서 폭을 넓힌 다음에 이 덮개는 그냥 이렇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말고 이렇게 캠핑 가방으로도 연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밖에도 이렇게 포켓이 양쪽으로 있어서 여권이나 탑승권 같은 거 넣어놓거나 아니면 저처럼 에어팟이나 여행 갈 때 수시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들 상비약 이런 거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방 자체도 깊은데 이게 지퍼 포켓이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지퍼 포켓도 이렇게나 깊어요. 그리고 지퍼 포켓 맞은편에 또 포켓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도톰한 패드로 되어 있어서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넣기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큰 수납 공간에 노트북이나 책처럼 부피가 큰 메인 물건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 가방은 이제 16인치인데 보면은 16인치 노트북도 되게 여유있게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엄청 넉넉해요. 여기 사이드에는 이렇게 뭐 텀블러나 필통 같은 거 넣기 좋은 파우치 같은 작은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수납 공간도 적절히 잘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가방이 물건을 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이렇게 형태가 더 잘 잡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가방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뭐 사이즈도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가스톤 루가의 백팩 전 제품을 15%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할인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결제 페이지 아래쪽에 할인 코드 사용하기를 눌러서 소박15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할인 코드는 2021년 9월 18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름 캠페인 진행 중이라서 백팩을 구매하시면 정가 57,000원인 요 토트백도 같이 증정을 해준다고 해요. 저 토트백은 여기 안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고요. 소재가 되게 도톰해요. 튼튼하게 데일리로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캠페인 기간 동안 액세서리 제품을 50%나 할인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서 천천히 둘러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회에 액세서리도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분들이 주로 제 영상을 많이 보시겠지만 외국분들도 꽤 봐주시더라고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한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해서 저도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이 가스톤 로간의 공식 홈페이지가 19개국 언어로 지원을 하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고 또 배송비도 무료라고 합니다. 제 할인코드도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아이패드 콘텐츠가 아니라 왓츠인마이백을 주제로 제 근황 얘기도 좀 하고 가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